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덴이고요. 코드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15일 월요일이죠. 네, 1시 44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시덴 금요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은데, 금요일 날 리뷰하고 나서 다음 주는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울림 때문에 듣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울림이 너무 심하다. 좋지 바랍니다. 근데 고막 테러다. 이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다그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개선을 좀 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가 좀 설정을 좀 바꿨는데 그게 여러분들 아니면 좀 약간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편집팀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이걸 좀 손을 보긴 해야 돼. 마이크는 상당히 좋은 거 쓰거든요, 제가. 마이크는 정말 좋은 거 쓰는데, 근데 이제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강한 반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주가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예전에는 악재 그 주가 흐름에 있어서 악재가 없었죠. 악재도 없었을 뿐더러 호재만 반응을 했던 주가입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 여기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죠? 반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악재에는 민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고 호재에는 둔감한 시장.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역배열 시장은 이게 잘 되고요. 여기 이제 정배열 시장에서는 악재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안 먹혀요. 근데 호재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정배열 시장이라고 하죠. 역배열 시장은 반대고요. 근데 지금 국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뭐 악재에 민감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호재에도 뭐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 주가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네. 근데 물론 이게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그래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막 7천만 원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도 400만 원, 2000만 원, 2800만 원까지 갔다가,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가던 시절이 있었고, 400에서 뭐 1000만 원 사이를 횡보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든,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셀트리온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들은 전부 다 겪는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나만 이 종목을 사가지고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사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불쌍한 게 아니고 실제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사이클을 다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사이클을 다 보여줬었어요. 네.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정상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심리적으로 회복을 하고 또 회사는 그 시간 동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어떤 할점 개선하고 또 보유한 현금 가지고는 또 M&A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펀드멘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는 하나금투에서 그 레포트가 안 나왔는데 저도 레포트가 나오면 바로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이게 사이트 결제를 해놔가지고 다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오늘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뉴스는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내 진단 키트 업체의 수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배열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정배열 시장이라는 거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줬었던 게 시장이죠. 근데 지금은 당장 안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 금액은 하나로 1,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0% 증가했지만, 지난 일요일과 비교해서는 29.6%로 감소했다. 선민저 하나금투 연구원은 최근 독일과 이태리, 그리고 최근에 뭐 파리에서도 그렇고, 또다시 코로나 확산세에 돌입하면서 유럽에서 재유행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확산세는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 4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에 변이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한 시즌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 연구원님은 상당히 그 인상적으로 보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믿지 않지 않을까. 최근에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 매수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레포트를 하면은 뭐 손절해라 이런 레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딩 또는 매수 관점 이렇게 레포트가 나가는데 네, 저랑 약간 포지션 자체가 다르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사내 병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그래서 다각화 신호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내 병원은 설립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운영을 통해 분자 진단 검사 일반화 등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 확대 전략까지 모색하겠다는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에 1조 원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의 첫 단추 아니냐는 얘기다. 올해는 백신 보급에 따라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된 게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즌이 지난해와 같은 코로나 수혜를 누리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즌은 사내 의원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회사도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사내 의원 설립은 회사의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라며 의료법상 기업의 병원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오가는 병원을 만들 수 없다. 사내 의사가 회사 내 상주하면서 직원 의료 상담, 분자 진단 적용의 확대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네. 일단 이 보유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중요한 위치. 저 최근에 랩지노믹스도 그런 어떤 투자 어떤 회사를 설립을 했었죠. 회사 설립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나?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시젠 역시도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조금 약간 종목 자체가 지금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급등이나 아니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칠 때 정도의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 소위 말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역시도 뭔가 할 말이 없어질 때, 네. 저 역시도 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등락폭도 없고 막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쉬운 종목 분석은 아니잖아요. 네, 종목 분석은 아닌데. 근데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조용해질 때 정도에 아마 그때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뭐 크게 분석할 내용은 없죠. 네. 그냥 수렴이 진행이 되었었고, 네. 돌파, 눌림, 다시 한번더 슈팅. 근데 다시 직전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위치다. 이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락폭은 기왕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약간, 음지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말씀드렸던 거는, 기왕이면은 저항은 피해라. 네, 저항선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좋은 자리 냅두고, 안 좋은 자리에서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쌌어요. 근데 굳이 그러면은, 또 다른 사고지 말고, 그냥 또 조정 받았을 때 사는 게 낫다. 네. 왜냐면 여기에 물리면 또 단기 고점? 이런, 뭐, 단기 고점이나 이런 데 이제 의미 부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까다롭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는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좀 조용한, 내가 살 거라고 하면 좀 조용할 때 사는 게 맞아요, 주가가. 네. 주가가 좀 박박힐 때 밑에서 횡보할 때 사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마이크의 음질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치게 될것 같고요.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에,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영수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3월 12일, 3월 11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5평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남 스틸이 9시에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 1.5평가 2,680원, 손절가 2,4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